Aquí.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삼선다방 DJ 현이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방송 댄스 발표한 어르신들의 공연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약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야. 따싸 야우.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어르신들이 보여요. 같이 웃어, 같이 웃어, 보약 같은 친구.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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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 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보약 같은 친구 공연 잘 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 잘하시죠? 각각 발이 달라서 함께 연습도 많이 못하셨는데 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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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고요? 앵콜이야?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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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원 어르신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급하게 한 곡 더 준비해봤습니다. 듣기만 해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노래죠. 릴리만보 다 함께 보시죠. 성공 삼선 CMO 복수센터 렛츠 고! 릴리야 릴리리 릴리리 맘보 릴리리야 릴리리 릴리리 맘보 정다운 꿈이니 릴리리 오시는 날에 원수의 비바람 릴리리 비바람 불어온다네 빛나신 곳을 알아야 누가 춤을 가르쳤길래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너무 귀엽게 잘하시죠? 공연을 준비해 주신 모든 어르신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들을 직접 초대하지는 못했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과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르신들 메리 크리스마스!